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최근 GTX가 개통을 했죠. 그 개통 과정 안에서 동탄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GTX가 들어서게 되는 이 동탄 같은 경우는 서울역이 보통 서울의 중심 중에 한 곳인데 이곳에 있는 가격보다도 높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 가격의 형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상승폭이 좀 더딘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최근 동탄을 비롯해서 뭐 하남이나 과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이냐 또는 수도권의 뭐 핵심 지역 뭐 이런 지역이냐 어디가 더 우열이냐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각각 보는 평가들과 또 수요자들이 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가격 형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을 보면 서울의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 있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이나 또 금강구로 불리는 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런 외곽에 있는 지역보다도 경기도 신도시에 있는 곳에 그 거주 여건이라든지 정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낫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통망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큰 호재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동탄에서 수서까지가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뭐 왕복 그 운임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 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주 5일로 한다라면 뭐 한 20만 원을 좀 넘는 그런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은 1년에는 뭐 한 240만 원 또 그리고 10년이라고 해도 한 2,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충분히 이런 출퇴근도 가능하면서 집에 거주 환경이나 정주 환경이 좋은 이런 신도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가격에 대한 그 지금 추이들을 보면은 지금 중랑구는 마이너스 0.074% 그리고 도봉구도 마이너스 0.023%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1% 정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집값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도 경기도의 이 상승률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해요. 동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KB 부동산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보니까 지금 서울이 0.074%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화성이 0.104%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상승폭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자자가 보는 관점이나 실수요자들이 보는 관점이나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하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주요 지역하고의 가격의 경쟁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런 무조건 앞에 서울 특별시라는 간판만을 달고 가격 경쟁하기는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몇몇 리서치를 해보거나 그 주변의 뭐 평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 평가들을 보더라도 서울의 외곽보다는 뭐 분당과 서울의 외곽, 또 판교와 서울의 외곽, 그다음 광교와 서울의 외곽, 그 동탄 그리고 과천과 서울의 외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정주 환경, 교통 이런 것들이 더 낫다라는 평가예요. 아까도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 얘기했는데 서울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타지 서울 외곽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동탄에서 서울까지 간다라는 게 굉장히 빠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 출퇴근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도 본다라면은 지금 어떤 그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냐 이 얘기도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금 동탄을 비롯해서 평택, 용인 같은 경우도 그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집값 상승을 견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의 생산이 높아지고 그 소득과 그 소득을 통해서 구매력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만 우리가 경계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이런 동탄의 상승이나
시장에서의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좀 걱정을 해보는 게 이게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단기간에 올라간다라는 건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과열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의 가격들이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가 뒤집은 주요 요인으로 본다라면은 결국 가격이 빨리 올랐고 상승폭이 컸다라는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동탄의 그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투자에 임한다 또는 어떤 거주를 임한다 하면은 가격의 폭과 가격의 기간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GTX가 과연 집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뭐 다양한 뭐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가격에 대해서는 노선이 좀 착공을 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매매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선 그 착공보다도 이 GTX의 상승폭이 조금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GTX 노선이 있고 여기 있는 곳에 뭐 역세권과의 거리가 700m 그리고 1500m 이 거리마다의 가격들 보면은 조금 더 인접한 곳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무래도 GTX가 기존에 있는 노선보다는 이 속도에 대한 것들이 장점이다 보니까 가격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 GTX가 A노선뿐만 아니라 B노선, C노선이 있습니다. 곳들의 가격에 대해서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A노선하고 다르게 B노선, C노선 같은 경우는 A노선은 속도도 빠르고 노선의 착공도 사업성도 그 경기 남부가 지탱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소득이나 인구 이런 것들도 같이 담아서 봐야 되는 거지 GTX만 보고 투자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